감옥이 따로 없네. 그럼 나가든가. 아, 여보, 여보. 아, 나는 형이 이때 진짜 힘들었죠. 아, 근데 윤우만 꿀빨았지. 아니야, 그래도 꿀빨았어. 야, 부채 저거, 부채. 야. 모르겠느냐. 아, 보기 싫어. 아, 뜨거. 뜨거. 가마드는 신에서 조윤우 형님. 아, 이거 진짜 힘을 볼 때마다 힘. 내가 하나도 안 썼는데 그때 미안하지 않아. 꿀윤우라는 별명이 붙었지. 꿀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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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부채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채질 이렇게. 했지. 아, 게다가 아까 보니까 뭐 부채질도 제대로 안 하더라. 아니, 그게 너무 높아. 너무 높아서. 그거 말고도 몇 개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지. 그래도 부러웠어. 아,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한 번만 묶어주세요. 네. 진짜 모르다. 한 모금 너무 많이 물줘. 물줘. 아파도 돼, 나 묶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나 진짜 쓰레기 맞았어. 야, 너는 좀 다르다. 물 싸대기인데? 아, 감독님이 저런 거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나 감독님한테 많이 맞았어. 물 싸대기. 아니 갑자기 오셔서 자기가 식도 내가 할게 내가. 이거야. 이게 저분이 하셨는데 NG가 잘 안 돼가 잘 안 돼가지고. 맞아. 또 형 계속 맞았어. 어, 두 번 또 NG가 난 거야. 하나, 둘, 셋. 감독이야. 아, 시원해. 만족하셨어. 아, 이거지. 어, 감독님 표정. 이거지, 표정. 와, 됐어? 역시. 됐어. 이렇게 하란 말이야. 갓. 네. 어, 역시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물 조금씩만 저, 너무 빈대는 좀 채우기라. 남자들만 모여서 촬영하니까 좋았나요? 별로였나요? 너무 좋았지. 아, 좋았습니다. 저는 진짜 꽁냥꽁냥 돼서 너무 좋았었어. 진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셨어. 아, 근데 힘들고 덥고 한데 그나마 진짜 서로 친하고 막 맞아.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그런 것도 버틴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진짜 힘들었을 거야. 진짜 힘들었어. 맞아요. 남자들끼리 하는 촬영이 많아서 서로 서로 의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나 한 번 안 돼요. 아, 잠깐만 이 프로멘트는 뭐야? 잠깐만. 특히 우리 박서준, 박형식, 박박 브라더스는 찐한 형제 케미를 자랑했는데요. 특히 형 바라기 박형식 씨. 형이 하는 행동은 뭐든지 따라하는 따라쟁이 귀여운 동생이지요. 너 여기서 딱 기다려라. 어디 가면 죽는다. 드라마상에선 앙숙인 두 사람도 실제로는 다정한 친구 사이고요. 이 남자들이 모이면 어찌나 수다가 심한지 접시가 깨져요, 접시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청춘이 성장하려면 이것만한 게 없죠? 부러운 년. 난 네가 이 안에서 뭔가 해낼 줄 알았다. 두근두근 설렘 주의보. 러브인 설아벌. 내 안에 너 있다. 먼저 저 아로의 사랑 이야기부터 보실까요?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설아벌의 마스코트 아로. 과연 아로의 마음속엔 누가 있을까요? 아로의 마음속 남자 첫 번째 후보. 까칠하고 무뚝뚝하지만 자꾸 챙겨주고 싶어지는 남자 선우입니다. 그만 쳐다보고 밥이나 먹지. 은근히 거슬리는 성격인 거 본인이 아는가 모르겠네. 흘리고 다니는 성격인 거 본인은 아는가 모르겠네. 나 술에 주사도 심하던데. 글은 얼마나 알아요? 더 알아야 되나? 이름. 그쪽 이름이라고요. 자. 뭐 가르쳐주는 거야?
북극씨. 아. 약간 이제 여자 여성이 내 손을 처음 잡은 거야. 그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이 기분은 뭘까? 어. 거의 굳었는데요? 이건데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로한테 반했네 반했어. 어디서 북소리 안 들려요?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진짜 하는 말 같은데. 그러게 나한테 왜 이래? 아, 씨, 잘해야 돼 이거. 오빠 이 정도 들어오면 되죠? 네. 이 정도 맥시멈. 응. 아, 기어. 아 선우랑 너무 소심한 거 아니요? 저 이름 맞지? 이름 맞죠? 이마 이마 이거 여기 1등 해야 돼. 이거 1등 해야 돼. 아니 연결 연결 이게 좀 아세가 잘 안 나와. 내가 덜 갈 게 없거든? 아 한 명 차이는 눈 붙여줘. 우와! 우와!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죠?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오케이. 오케이. 연결. 어? 연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연결은 어떻게? 어, 이 DC는 준 거 할 거예요? 지은 거 알지, 우리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 안전 돼? 안전 돼? 치지 말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아우, 답답하기. 이쪽으로 오자. 글도 못 쓰던 선우, 옷도 혼자 못 입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예요. 아, 멋있다. 아, 멋있는데? 아, 기럭지 보소. 뭐 이리 보니 참 멀쩡하네. 멀쩡하지. 처음부터 알았잖아. 멀쩡해. 멀쩡하지. 잘 생겼고. 잘 생겼지. 완전. 아니지. 이거 내가 지금 혼자 춤 연습하는 거야. 저거. 아니 스트레칭 아니었어. 근데 그 안무를 모르고 있을 때야. 그래가지고. 아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그럼 뒤로 뺐다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남자. 이번에도 아로가 나서죠. 이게 안 되나?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사실 이 장면 촬영하기 정말 힘들었는데요. 몸인지 나무 토막인지 모르겠네. 이게 두 번째 가게라고. 정말 너무 웃겨서 촬영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됐다가 이게 안 되나? 이번에도 조마조마하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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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아, 왜 이렇게 표정이 도발적이야. 이렇게 힘들게 탄생한 장면이랍니다. 네. 아이쿠, 남자들의 이런 행동 많이 심쿵하게 만들죠? 이것도 망쳐놓은 거 아니지? 바느질 실력이 싹 그렇게 뭐? 이 사람이 진짜! 아, 아, 아. 아이쿠, 엄살은. 진짜 아파. 쌤통이다. 깜짝이야. 방금 나 피한 것 같은데. 아닌데? 어. 아무리 잘해주면 뭐 하나요. 결국 돌아오는 건 헤드록인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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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했어. 뭐라고 했어요? 가라. 뭐야, 이 어마무시한 어색함은? 여성을 대해본 게 처음이니까
나는 되게 서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초등학생 때나 뭐 그럴 때 놀리고 장난치고 좋아하는 사람은 더 못되게 굴고 약간 맞아. 그런 수준의 어떤 표현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해야 맞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아로한테 하는 감정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나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그게 하지 마라 표현이 서툰 그래서 더 풋풋한 아로와 선우의 로맨스 같이 있으면 든든하고 좋고 보면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여기가 뻐근하고 떨어져 있으면 허전하고 뭐겠냐? 연심이지 인연아 야설로 장안을 평정하면서 그걸 몰라? 나란 놈 솔직히 태어나서 이제껏 뭘 주저해본 적이 없는데 넌 날 자꾸 멈춰서게 만들어 과연 선우는 아로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의 실제 박서준의 스타일은? 난 직진이지 직진 300종 스타일